네, 급락한 우유 소비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흰우유가 처음으로 중국 수출길에 오르면서 소비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마트의 유제품 코너입니다. 메르스가 주춤해졌지만 소비자들의 발길은 여전히 뜸합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준다는 원 플러스 원. 사야 되는 것이 어느 제품인지 모를 정도로 끼워 팔기가 난립해 있습니다. 우유 제품 소비가 급락하면서 업체들의 자구책인 것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사시는 구매 고객에게 상품권 증정으로. 우유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된 데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에 이어 메르스까지 겹치고 여기에 수입 물량까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메르스 관계 때문에 학교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이 때문에 원유와 분유의 재고량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원유의 경우 9만 3천 톤에서 23만 3천 톤으로 150%가 늘어났으며 분유도 152%가 늘어난 채 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흰 우유가 중국 시장으로 수출길을 뚫었습니다. 바로 부산 우유가 생산하고 농협이 수출하면 중국 민영기업인 신희망그룹이 베이징 현지에서 유통을 맡게 됩니다. 이 우유 제품은 부산 경남 낙농가에서 생산된 완제품입니다. 전량 중국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매주 3톤씩 수출 예정인 가운데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침체에 눕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유 소비가 수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조심스러운 전망 속에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KNN 진존입니다.